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땅, 지구 가열의 시한폭탄, 영구동토증, 그 속에 숨은 위험한 사실들,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영구동토증이 존재합니다. 한여름에도 녹지 않고 2년 이상 토양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땅을 말하죠. 캐나다, 알래스카, 시베리아와 같은 북극 고위도에 존재하는데 100만 년간 퇴적된 이 땅 속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영구동토층 안에는 고대의 미생물부터 시작해 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화학, 방사능 물질까지 말 그대로 지구의 역사가 다 쌓여 있는데요. 기후과학자들이 영구동토층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빙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영구동토층에는 현재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갇혀 있는데요. 두 기체 모두 지구의 치명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문제는 지구 가열이 가속화하면서 북극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 북극의 빙하는 물론 영구동토층마저 녹으면서 그 안에 갇힌 온실가스들이 매년 다량 배출되고 있단 거예요. 나사 연구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영구동토층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미 매년 17억 톤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산화탄소보다 더 위험한 온실가스인 메탄도 배출되고 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알래스카 영구동토층이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인 열카르스트에서 다량의 메탄을 발견했습니다. 성냥불을 붙이면 화염이 솟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고 하는데요. 영구동토층에 녹아있던 메탄이 배출된 거죠. 연구진은 지구 가열로 영구동토층이 녹아 붕괴되면 현재 지구 대기에 녹아있는 메탄의 10배에 달하는 양이 배출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구동토층이 녹는 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기후사전 영구동토층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